안녕하세요, 팀다쿠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30도 웃돌면서 굉장히 더운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라이트웨이트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있는 이 다섯 가지 제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들인데 라이트웨이트, 좀 시원한 가벼운 원단으로 재출시했습니다. 동일한 원단으로 재출시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시죠. 핑타쿠 타쿠 핑타쿠 타쿠 핑타쿠 우선 첫 번째로 라이트웨이트 베이직 블레이저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왜 준비했냐면요, 뒤에 소개해드릴 나머지 바지와 셋업으로 입기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쪽에 링크 걸어올 테니까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지는 라이트웨이트 와이드 드로스트링 크롭 슬랙스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가격은 32,900원인데요 드로스트링 달려있고 허리는 밴딩, 앞쪽에 이렇게 턱이 두 개 있고 뒤에는 매끈하게 떨어지는 그런 뒷모습이고요, 기장은 크롭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착용샷 바로 보시죠. 우선 원단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하늘하늘한 거 보이세요? 너무 시원해서 지금 시기에 입기 굉장히 좋은 그런 바지고요. 가운데 이렇게 드로스트링이 달렸기 때문에 약간 꾸안꾸 느낌 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핏도 와이드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실루엣, 그렇게 입기 굉장히 좋고요. 기장도 크롭이잖아요. 복숭아뼈 보이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또 바람도 솔솔 잘 들어와서 굉장히 이쁜 바지입니다. 블레이저와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같은 원단이라서 셋업을 입기에 굉장히 좋고요, 원단이 둘 다 확실히 얇아서 지금 시기에 입기에 좋은 셋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지는 세미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입니다. 이 제품도 가격은 32,900원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바지와 동일하고요. 히든 밴딩, 그래서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밴딩들이 보이지 않고요, 앞쪽에 이런 여민 포인트 같은 경우도 히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턱이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그런 매끈한 라인이고요, 기장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자신한테 맞게 줄여 입으면 좋은 그런 바지입니다. 이게 세미 와이드 핏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슬림 스트레이트, 딱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핏입니다. 좀 와이드 핏을 이제 입문하려는 사람들 입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바지입니다. 가장 부담없이 여기저기 어울리는 그런 핏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셋업의 가장 이상적인 셋업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불호가 없는 딱 핏이 딱 이 정도 핏이 아닐까 싶고요,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라이트웨이트 히든 밴딩 하프 슬랙스입니다. 가격은 28,9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턱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반바지는 솔직히 좀 디테일을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이쁜 포인트고요. 기장 같은 경우는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누구나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고요. 굉장히 슬림하지도 않고 와이드하지 않은 딱 그 중간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나오는 그런 핏입니다. 이런 슬랙스 하프 팬츠는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저도 조금은 생소했는데요, 입어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코디를 하면은 여기저기 매치하기에 너무 좋은 바지라서 지금은 좀 손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지티 혹은 셔츠 코디하면 너무 좋고요, 핏이 그렇게 슬림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적당히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맞기 좋지만 너무 허리를 작게 가서 슬림하게 입으면은 좀 게이핏 그런 핏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기장은 딱 무릎 위로 올라오는 딱 적당한 기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고요. 블레이저와 함께 이렇게 매치를 해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름에 사실 이렇게 반바지 셋업 찾는 게 쉽지 않지만 여기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렇게 입으면 저는 아주 훌륭한 코디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웨이트 와이드 드로스트링 하프 밴딩 슬랙스입니다. 반바지 제품인데요, 와이드 핏, 그 다음에 기장은 약간 7부에서 8부 정도 되는 그런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코디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바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착샷으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핏이 조금 생소하시죠? 기장이 7부, 8부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농구 바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편합니다. 바람도 너무 잘 들어오고 앞쪽에 이렇게 허리 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꾸안꾸 느낌 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심플하게 코디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바지입니다. 사실 베이직 블레이저와는 조금 안 어울린 느낌이 있습니다. 밸런스상 밑에는 굉장히 와이드한데 위에는 정핏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도 약간 오버사이즈 핏의 그런 자켓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바지는 처음에 사실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입을수록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편하구나.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팬츠라서 한 번쯤은 트라이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라이트웨이
베이스 원단이라서 여름에 입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들인데요. 여기서 제 마음속 1순위를 뽑자면은 라이트웨이트 와이드 드로스트링 크롭 슬랙스입니다. 핏도 굉장히 낭낭하니 여유로운 실루엣이고 이런 드로스트링이 꾸안꾸 느낌도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기장도 크롭이라 발목 시원하게 보여주고 너무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나머지 제품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